자, 먼저 첫 코너 블랙맘바 선수입니다. 183cm에 69.9kg 정도, 아, 72화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70.0kg K1 월드 막스 2004 2006 세계 왕자 브라카오 보 블랙맘바. 자, 이번 코너에는 부아카오 퍼포먼스 선수입니다. 2004, 2006년도 챔피언, 2005년도에는 준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앤디 사워에게 패배를 했던 2005년도인데요. 네. 하지만 뭐 2006년도에는 바로 서력을 했었죠. 네. 뒤집어서 부아카오가 챔피언, 2006년도 2위는 앤디 사워. 네. 2007년도에는 마사토에게 잡혔고 이번에는 사토 요시히로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네. 자, 역시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K1에서의 실력으로 본다면 부아카오 선수가 한참 위죠.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부아카오의 어떤 그런 절대강자의 이미지의 흐름 자체를 무너뜨렸던 것은 역시 마사토에게 네. 잡히면서부터 크게 흔들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블랙맘바와 부아카오 선수의 경기. 자, 프론트킥 블랙맘바. 자, 로킥에 안면 치듯. 자, 프론트킥, 니킥, 왼손까지 내면서 돌고 빠져나갑니다. 네. 거리를 상당히 많이 잡고 경기를 펼치는데요, 블랙맘바. 로킥. 자, 나이트! 잠기죠. 상대방의 그 풋잽을 잡고 네. 들어가면서 레프트훅 역습. 부아카오의 장기입니다. 아, 루블로가 잠시 나왔었습니다. 그대로 경기 진행하는 양 선수. 잡고 로킥. 네. 자, 플라잉 니. 자, 상당히 뭐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블랙맘바인데요. 공격은 뭐 나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만. 네. 자, 미드킥. 뒤로 좀 튕겨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자, 왼손 하면 더블. 네. 성공시키고 맙니다. 블랙맘바. 부아카오 선수의 아, 제대로 들어갔죠. 다운됩니다. 다리 잡고 왼손 안면 훅인데요. 네. 부아카오 선수의 특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거의 뭐 크게 동작을 많이 하지도 않는 부아카오 선수였는데 한 방에 왼손으로 1라운드 다운을 하나 빼앗습니다. 다시 한번 왼손. 아, 똑같은 펀치였고요. 네. 아, 정신이 없는 블랙맘바. 자, 니킥 휘둘러버립니다. 부아카오. 자, 원투쓰리 전부 다 커버링 막아냈고요. 부아카오 전진합니다. 자, 라이트 스윙 니킥. 아, 중간에 자, 라이트 그대로 다운됩니다. 경기 끝납니다. 자, 바로 일어서긴 했습니다만 아, 커버링 사이로 예리하게 들어가는 라이트 훅에 그대로 두 번째 다운을 1라운드에서 내주고 말았던 블랙맘바 선수. 부아카오 코프노모 선수에게 KO패를 당합니다. 네. 빈틈에다가 그 펀치를 꽂아놓는 부아카오의 그 날카로움. 하지만 역시 그 실력차가 좀 많이 났던 대결이었어요. 왼손에 1차 다운이 있었고요. 나이트 네. 오른손에 2차 다운으로 경기를 마무리지어버렸는데요. 뭔가 분한 것 같은데요. 블랙만 봐요. 바디슬랩 하는 게 아닌가 해서 네.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 강력한 레프트 첫 번째 다운 장면. 네. 자, 발 잡고 들어가 그 발을 놓으면서 들어가면서 사토 요시히로도 예전에 저 기술에 당한 적이 있고요. 부아카오의 뭐 거의 전면 특허 같은 기술. 그리고 공방전 상황에서 빈틈에 상대방의 빈틈에 펀치를 꽂아넣는 모습입니다. 거의 뭐 자동 반사적으로 펀치가 오른손이 나갔는데 네. 그 커버링 사이로 그렇죠.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타이밍이 됩니다. 보시면 그 무릎 공격에 대해서 목 뒤쪽으로 손을 부아카오 왼손으로
이 블랙홈을 밀어줬습니다. 밀어줘서 옆으로 서게 한 다음에 그 사각으로 펀치를 날린 거예요. 네. 그냥 단순히 정면에서 날린 펀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각에서 달린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펀치였기 때문에 쓰러진 겁니다. 자, 부아카오 선수의 승리하는 리저브 파이트 경기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 계속해서 60kg급의 경기와 결승전 경기 K1 월드매치 2008 파이널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바로 갈까요? 어떻게 하시대?